안녕하십니까. 식약청 식품기준과 강윤숙 연구관입니다. 세균, 대장균, 대장균군은 인체에 직접 위해를 나타내진 않지만 위생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 대해서 식중독균을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검사하기 손쉬운 위생지표균을 식품검사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정상적인 장내 균총이기 때문에 분변을 통해서 자연계로 배출이 됩니다. 분변 오염 지표로서 대장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균의 경우에 10의 6승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부패가 시작될 수 있고 다른 식중독균이 같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지표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는 없지만 식품 제조, 가공, 유통 전반에 걸쳐서 위생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균들이 많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지표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고 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가 있어서 특히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